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기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좀 늦기 전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매도하시긴 아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히려 우리 기술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그런 만큼 지금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기회인지,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 흐름은요, 지지부진한 주가인 건 맞는데, 오늘자 캔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자에 굉장히 팽팽한 힘싸움을 하고 있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스탠스는 어떤 느낌이었냐라고 하면, 전날에 이튿날에 매도가 있었죠. 어떠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행동이었냐라고 하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나온 게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선 변수를 무시하고 금리나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자, 사실 지금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공화당이 얘기한 거는 연준에서는 지금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속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 자, 그런 만큼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파월의장은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 수단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게요. 사실 이거 금리 인하하겠다, 강행하겠다라고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보통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워딩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나 강행한다라는 뜻이고, 9월에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만큼 아직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것 자체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떠났던 외인들이 리스크가 해소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데, 오늘자 종가 캔들상에 따라서 조금 시나리오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늘 종가 캔들상에서 엊그제 시초가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횡보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만큼 지금 60일선이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추세 탈때 우리 기술 계속해서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튕겨져 올라가 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똑같이 하루 이틀 내에 60일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매수 타점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민 물량이 31일 날 어제자에 지금 신규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민 물량 어디서 정리됐냐 하면 이 3,300원 구간에서 정리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시비 물량도 여기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하면 우린 저점과 고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익 단순하게만 잡아도 30%가 넘거든요. 이 수익 놓치시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만큼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이 30%의 수익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이에요. 사실 저점에서 산다고 무조건 좋은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주식을 안전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수 타점 자체를 안전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셨으면 하는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좋은 매수 타점이 또 아니죠. 그런 만큼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10-4891-9671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잡아서 진입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수익 나온다고 해서 돈 받는 거 아니고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답장을 해드립니다. 자,
7월 8일 날, 이 날짜가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던 날짜인데, 지금 보시면 매수가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 이유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도 타점도 똑같아요. 매도가를 알려는 드리는데, 지금 매도하는 이유까지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 그것을 보는 눈까지 키울 수 있는, 실력까지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만큼,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이 매수 타점부터 제가 진입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의 수익,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큰 수익 나올 수 있는 우리 기술인 만큼 이 수익 문자 보내셔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비용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료인 만큼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3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30%의 수익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도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우리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원전 섹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전 섹터가 지금 어떤 악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호재성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아직 출발을 못했냐라는 이유는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과 이어지지 않았고 실적과 이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 말고 정말로 입찰자가 되어라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8월 중에는 이 구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정고점에서 소화 작업을 한번 걸치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게 9월 26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9월 26일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랑 납품 계약을 맺었죠. 이거에 대한 확정 공시가 나오는 날이 9월 26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날짜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는 변동성을 가지며 이 구간 안을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들어갈 건데 이 구간에서도 수익 안 나오냐라고 하면 수익 나와요. 수익 나오고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수익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손실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거니까 하고 사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주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늘린 수익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갈 때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게 결국 네 계좌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내용 보시면, 자, 7월 8일 날 2,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고, 7월 18일 날 우리 매도를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으로. 자, 지금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결국 3,000원대 초반에 매도를 했는데, 단순하게 따져도 50%죠, 수익이. 적은 수익인가요? 10일 만에 봤는데. 절대 아니죠. 50% 절대 적은 수익 아니에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30% 수익, 적은 수익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또 30%예요. 주식 이렇게 하셔야 수익률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고 내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30%를 보고 매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진입할 때 같은 양이 매수가 될까요? 아니죠.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금 기준으로 이게 30%가 맞을까요? 아니죠. 복리로 붙겠죠. 자, 그런 만큼 횡보 기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루해 하시는 거 알아요. 박스권 안을 왔다 갔다 하면 한국인 특성상 굉장히 답답해 하죠. 올라갈 거면 확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구간 자체도 작은 상승 아니고 그런 만큼 횡보를 그냥 기다리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금을 확보해 놨냐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느냐로 직결이 되는 만큼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다시 지금 부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이 구간에서 확실한 준비 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준비 통해서 수익 많이 늘리고 싶다, 수익이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는 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010-4891-9671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아까 문자 보셨던 것처럼 매수 타점 이후 매도 타점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두 개잖아요.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리면서 결국은 수익으로 불이익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런다고 제가 비용 받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 나오고, 수익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책임지고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셔서 지금 기간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준비 착실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수익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조금 더 났으면 하고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소액 투자자들 금액이 뭐 저는 100만 원밖에 예수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100만 원 갖고 6개월간 1억을 만들어야 되면 6개월간 100배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수익도 당연히 보겠죠. 수익도 당연히 보겠는데,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소액 투자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신 주주님들도 나중엔 다 1억 만드실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만 좀 지켜주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한 가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다 드려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라, 매수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잘 지켜주세요. 사실 이거 안 지켜주시면요,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재매도 같은 경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이 나올 순 있는데, 항상 제가 10% 안으로 손실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 지켜가는데, 대신에 이건 좀 비중을 낮게 진입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 자체를 낮게 진입하고, 확실해지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중을 좀 과하게 실으셨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이모티콘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뭐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몇 명의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나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있고 그냥 받아보실 거면 사실 방을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좀잘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도 보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6개월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던 거구나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4891-9671 하나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면서 수익 실력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정이 샘솟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